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네, 오랜만에 단독 리뷰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핫토이 스파이더맨인데요. 이건 영화판이 아니고요.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어드밴스 슈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해주셨지만 뭐 저도 일단 한번 열어는 봐야겠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펙트 파츠 있고요. 네, 이렇게 안에 본체랑 여러 가지 파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빨리 한번 본체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본체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눈 갈아 끼울 수 있는 파츠가 있고요. 네, 게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굉장히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손 갈아 끼울 수 있는 미안 꼬마야. 네, 손 갈아 끼울 수 있는 파츠도 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와, 껴져 있는 것까지 여섯 쌍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파이더 웹 들어가 있고요. 눈 갈아 끼울 수 있는 거 있고 스탠드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배경지가 나쁘지 않아요. 뉴욕 퀸즈의 배경인가요? 본체를 빨리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핫토이 플레이스테이션 4 스파이더맨 어드밴스드 슈트. 맞아요, 여러분. 미쳤어요. 네, 다른 리뷰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와, 이거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만족감이 높은 제품이네요. 잘 나오기도 잘 나왔고 게임의 모습이 정말로 실사화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화판보다도 더 실제의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영화가 더 실제 느낌을 줬어야 되는데 영화보다도 훨씬 잘 나온 느낌이에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이 부각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보시면요, MCU의 스파이더맨 헤드와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조금 더 날렵하고 그리고 눈이 훨씬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재질 자체야 뭐 플라스틱 PVC이긴 한데 촘촘한 몰드들을 잘 재현해 줘가지고 수트의 느낌과 그렇게 실제로 봤을 때 크게 이질적이진 않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뜨는 부분이 크지가 않아요. 움직일 때도 상당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안쪽에가 가동이 돼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포징을 지었을 때 시선 처리라든가 이 목의 움직임 때문에 자연스럽고 안 자연스럽고가 결정이 나는데 MCU의 아이언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목이 움직이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얘는 가능합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죠. 이 삼각근으로 이어지는데 이 승모근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없지도 않고. 사실 그 자꾸 MCU 얘기를 해서 좀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MCU는 거의 이 승모근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이제 떨어지는데 얘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삼각근까지 이어지는데 이 삼각근 또한 상당히 자연스럽게 데피니션을 살려줬고요. 예, 쉐입도 상당히 멋지게 잘 뽑혀 있습니다. 과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광배근 같은 경우도 심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림한 느낌 그대로 주면서 이게 근육의 조형들 말랑말랑하게 스펀지처럼 넣어줘가지고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슴에서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데 가슴이 너무 큰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조금 한 표를 주고 싶긴 합니다. 이게 수트인데 가슴이 조금 심하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실루엣 자체는 굉장히 멋있어지긴 하는데 약간 현실성 많이 좀 떨어지죠. 이런 정도의 흉근을 갖고 있으면 야, 이거 뭐 거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가동성 보시면요, 옆으로는 잘 벌어져요. 이게 9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갑니다. 라쳇 관절이기 때문에 고정성도 좋고요. 하지만 역시 요런데 삼각근의 접힘 요런게 조금 아쉽죠. 네, 접혀가지고 주름이 생기더라도 네, 생각보다 빨리 복원이 돼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팔꿈치도 이중 관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손도 되게 잘 나왔어요. 도색도 나쁘지 않고 손의 퀄리티 자체가 오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웹슈터가 네, 있는데 아, 요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조형까지는 그렇게 괜찮은데 도색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교체할 수 있는 게 또 있는데 예, 그것 다 비슷한 퀄리티라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봤을 때 이제 가슴에 도드라지는 게 바로 이 하얀 거미. 멋있어요. 이 작지가 않고 엄청 큽니다. 뭐 상체를 다 뒤덮고 있잖아요. 네, 멋있고 굉장히 마음에 들고 거미의 모양도 상당히 멋있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항상 걸리는 이 재봉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이 정도면은 아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정도의 재봉선인 것 같아요. 막 튀어나와 있고 갈라져 있고 뜯어져 있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쪽은 원래
잘 나오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복근 같은 경우는 이 복근을 잘 표현해 준 게 블랙팬서인데, 블랙팬서는 사실 조금 오바스럽게 복근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오바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가슴이 오바스럽고 복근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멋있고, 이렇게 라인들 실리콘으로 처리해 준 거 이 디테일을 확 살려줘 가지고 퀄리티를 높여주죠. 예, 허리에 이렇게 벨트 무늬 깔끔하게 잘 도색이 되어 있고요. 예, 여기 특이한 게 이 수트가 이제 올인원이잖아요. 예, 이 목부터 발끝까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축성이 있는 걸 사용해 가지고 가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이게 상체가 분명히 움직이게 돼 있는데, 어머 이거 뱃살 어떡해? 미안하다. 야, 얘 앞으로 못 숙이겠네 이거. 와, 깜짝 놀랐네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게 더 접힐 수 있는데 놔두면 다시 올라가요. 이게 더 접힐 수 있는데, 네, 이 복부 쪽과 흉부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더 역동적으로 비틀어지진 않아요. 펴는 것도 뒤로 많이 더 제껴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수트 때문에. 그런 또 약점이 있어요 얘가. 스파이더맨 약점이 있다니. 하체 쪽으로 보시면요, 특이한 점은 다리가 뒤쪽으로 많이 가동이 돼요. 와, 이렇게 가동되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핫토이 피규어 중에서. 이 둔부 쪽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빨간색 스파이더맨의 고유의 무늬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실리콘으로 라인 나눠진 거 너무 좋고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도 옆으로 벌어지는 게 이게 접히잖아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살짝 당겨주거든요. 밑으로 당겨주면서 고관절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아니면 얘가 먹혀가지고 찝히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관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벌어지네. 이게 다네. 좀 안타깝다. 예. 앞으로는 얼마나 움직이나. 조금 힘줘서 오바스럽게 올리니까 90도보다 조금 더 제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휴, 이 주름 봐. 대퇴부를 보시면 근육 조형이 엄청납니다. 이거 뭐 대단해요. 근육 조형이 데피니션이 잘 살려져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부러운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체적이죠. 접히는 거 볼게요. 여기 역시 이중 관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히고요. 무릎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과 함께 근육 조형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종아리도 심심해질 수 있는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라인, 실리콘 라인으로 잘 처리를 해줘가지고 심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발 신은 듯한 모습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원래는 대부분 부츠를 신고 있는 디자인인데 이건 신발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발바닥 보면은 약간의 그 웨더링 같지 않은 웨더링이 들어가 있고요. 앞에 이렇게 구부릴 수 있고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디자인도. 근데 여기가 좀 뜨네. 여기가 떠요 좀. 약간 불안한데. 뒷모습 봤을 때도 거미가 일단 도드라지게 보이고 힙 조형도 나쁘지 않고, 네, 이렇게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느낌입니다. 포징 지으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스파이더맨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역동적인 포징을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긴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파이더맨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짓는 포징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역시나 뭐 가동성은 다른 핫토이보다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스러운 포징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시동을 걸어보는데 이 뒤에도 조금 더 무리스러운 포징도 한번 지어보긴 하겠습니다. 바디 밸런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지간한 포징은 다 소화가 잘 돼요. 이런 모양으로 전시해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포즈 지어보겠습니다. 네, 요런 아주 기본적인 포징도 지어보면 확실히 바디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요렇게 전시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되게 무리해서 세워놓는 것보다 요런 기본적인 포즈인데 멋있는 포즈 잘 선정하셔가지고 전시해 놓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피규어에 무리도 안 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츠들 한번 또 살펴보면서 다른 포즈도 곁들여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츠들은 이런 옵션 파츠들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인형이 있고요. 스파이더맨 드론이 있고 마인이라고 이제 지뢰 같은 거 심는 게 있고 스파이더맨 폭탄도 있고 웹슈터 갈아 끼는 것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뭐 웨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기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 뒤에 여기 카메라도 있어요. 굉장히 뭐 깨알 같죠? 디테일하진 않지만 스마트폰 파츠까지 있어가지고 재미있는 모습들을 연출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요것들 한번 이용해가지고 포징도 지어보고요. 또 거미줄, 스파이더 웹을 또 이용해서 포징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포징도 한번 지어볼 수 있겠죠? 손 모양을 바꿔줬고요. 스파이더맨 지뢰, 스파이더 마인을 한번 손에 쥐어줘봤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있어가지고 철제 제품이라던가 이런 데 이제 붙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디 붙일 데가 없어요. 아무튼 근데 뭐 저런 뭐 재밌는 것도 만들어준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포징 지어봤습니다.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스파이더 폭탄을 한번 손에 쥐고 요런 포징도 가능합니다. 엄청난 효과를 주는 건 아닌데 네. 손 요것만 바꿔가지고 살짝 포징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나쁘지 않은 그런 효과를 주네요. 네, 요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인형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한번 또 연출해봤습니다. 포징은 아니지만 인형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귀엽네요. 네, 요거 같이 사진 찍는 샷 한번 포징 해봐야겠습니다. 요런 느낌의 포징 괜찮죠? 네, 귀엽습니다. 스파이더맨 인형이 어깨에 타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셀피를 찍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거 생각보다 이거 귀여워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포징해서 전시해도 되게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파이더맨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런 포징이 나오네요. 얘 무슨 반다인 줄 알았어. 6인치만큼의 역동성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야, 아주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스파이더맨 다운 이런 모습. 야, 요게 학토에서도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네요. 아주 멋집니다. 요런 포징도 한번 지어볼 수 있겠죠? 위에서 밑으로 낙하하는 모습인데요. 역시 또 뭐 가동성도 괜찮고 조형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좀 역동적인 모습으로 한번 포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파이더맨 이런 포즈를 지어봤습니다. 야, 요 포즈 짓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아, 이게 수트 때문에 더 접힐 수 있는데 자꾸 펴져가지고 살짝 짜증이 좀 났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역동적인 포징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전시해 놨다가는 뭐 수트가 아주 만신창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대로 전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하지만 역시 멋진 건 멋진 거죠. 네, 스파이더맨 이런 포징도 한번 지어봤습니다. 역시 포징 짓는 맛은 스파이더맨 피규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모습도 아주 멋지게 전시할 수 있지만 역시 수트 걱정은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죠. 상당히 마음에 드는 포징입니다. 스파이더 드론을 던지는 모습을 한번 해보면서 이 드론이 손에 딱 잡히는 건 아닌데 가동이 나름 이 8개 다리가 다 회전축이 있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스탠드에 올려서 뛰어가면서 드론을 던지는 이런 포징을 해준다면 뭐 꽤나 멋지게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포징은 수트에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눈 파츠도 갈아 껴가지고 짝눈이라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찌릿찌릿 스파이더 센스 요런 파츠도 있는데요. 이 목 안쪽에 조인트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아요. 이거 뭐 그냥 하나만 하긴 한데 뭐 일단은 있으니까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요거 갖다가 좀 괜찮게 사용하려면 여기다 뭔가 이펙트를 줘야지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네, 마지막으로 이런 샷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원래 배경지 쓰는 거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배경지가 좀 넓거나 그래야 되는데 너무 뒤에 그냥 간판처럼 서 있어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요건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괜찮네요. 요런 포징 해가지고 해놓는 것도 굉장히 스파이더맨스럽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풍성한 패키지 그리고 멋진 바디 밸런스와 함께 수트의 디자인까지도 멋있는 스파이더맨 어드밴스드 수트였습니다. 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이긴 하지만 너무나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이런 느낌이라든가 묘사가 사실 그 영화에 나오는 스파이더맨보다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더 나아 보이는 면도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족했던 제품이고요. 스파이더맨 12인치 중에서 하나를 좀 추천해달라, 굳이 영화가 아니라더라도 멋있는 걸 하나 추천해달라 하면 저는 정말로 단 1말의 주저함 없이 이 제품을 추천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스파이더맨 좋아하시는 팬들이라면 하나 소장해도 괜찮을 법한 제품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주변에도 조금만 소문내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